세계 양대 경제대국 중국과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틈을 보인 사이 시진핑 주석이 중동 영향력을 강화하고 오일머니까지 챙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왕실 기마 근위대에 호의를 받으며 입장하는 시진핑 주석.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반갑게 맞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전에도 전투기를 동원한 특급 의전으로 극진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첫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양국 정상이 2년마다 번갈아 방문하며 셔틀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엄청난 경제 선물 보따리도 챙겼습니다. 에너지와 정보통신, 건설과 교통 등총 34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는데 우리 돈 3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사우디의 비전 2030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발전 계획입니다. 시 주석의 방문은 지난 7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증산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것과 비교됩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인권 문제로 멀어진 틈을 중국이 파고들며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